가자. 승재야, 승재 콩나물 좋아하지? 승재 시금치도 좋아하지? 동네음 가득 산더미 축제를 찾은 승재네. 승재야, 배고픈데 여기서 뭐 먹고 갈까? 여기가 주막이야, 주막. 주막? 들어가시오. 안녕하세요. 하나씩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왜 이 거지가 배가 고파가 돈이 없어.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아니야 우리 배가 고파가 배가 고파야. 승재들 배가 고파? 나도 배가 고파. 울지 마라. 돈이 없어 서로. 감사합니다. 아니 사인이라도 해주든가 여기다가. 여기 싸. 나도 울고 싶다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도 아니야. 배가 고파.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왜 거짓말 울고 있어. 그래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빠랑 빨리 돈 달라고. 괜찮으니까 우리 돈 달라고. 돈 달라고. 삼촌들이 울었어? 슬펐어? 삼촌들이 너무 슬프게 울었어? 아이고. 아니, 우리 안 울었어? 배가 고파가지고. 어? 어? 삼촌들한테 음식 준다고 음식. 삼촌들한테 음식 준다고 음식. 삼촌들 맛있는 거 사 드세요 그래. 그렇지만 아직은 하라고 올게요. 그렇지만 아직은 하라고 올게요. 그냥 그대로 주면 사 먹을게. 여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 마네요. 아이고. 안녕 그래야지. 울지 말고 굶지 마. 돈은 사 먹어요. 알겠습니다. 안녕. 앉아 앉아 이제 앉아. 삼촌들 맛있는 거 먹으러 간대. 아유 예뻐라. 승재가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내가 노래 해가지고 삼촌들 줄 거야. 아. Marry you. 나의 사랑 그대. 아 맛있다. 맛있지? 나 함께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 여기 햇볕이 너무 세. 너 좀 탄 거 같아. 내가. 승재가 해. 뽑고. 아니? 그렇지. 한 번 더 찍고. 이젠 아빠도 챙길 줄 아는 승재. 이렇게 아빠는 오늘도 승재에 대해 하나씩 알아갑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184화. 나는 네가 제일 어렵다. 여기 여기. 특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버스. 안녕하세요. 고승재요. 명품 마을 있고 꽃단지 마을 있고. 갑자기 앞치마는 왜 받는 거죠? 내 이름이 뭐야? 아빠는 요리왕. 아빠는 요리왕. 승재랑 아빠랑 여기 나가볼까? 응. 이제 아빠가 뭐 만들어볼까? 동그랑땡. 동그랑땡? 승재가 아이답지 않게 나물도 좀 좋아하고 두릅이 봄나물의 제왕이라고 하잖아요. 두릅이 들어간 용그랑땡. 요생나물 꿈꾸는 고이사님. 메인 셰프 용아빠. 가자. 사랑둥이 보조 셰프 승재.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주세요.
시간은 딱 한 시간입니다. 3점을 자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대회는 시작되고 참가자들은 저마다 재료 준비로 분주한데요. 글씨가 전략 구상 중인 용아빠. 심장이 되는 우리 아이들의 태도도 우리 아버님의 다정다감한 모습. 그런 것도 심사평에 들어갈까요? 우리 아이들. 우와! 우와! 최고! 최고! 그렇게 피식 없으면 나는 어떡해. 내 사본 이 길을 잡아. 선생님 이제 피사 왔어요. 피사 왔어. 피사 왔어. 어이 잘했어요. 홍재야 너 이 이름 알아? 요공. 요공. 어휴 맞췄네. 어우. 그룹 동그랑땡. 그룹? 네. 그룹 동그랑땡. 빛. 빛 들고 있어. 자. 빗이하고 빗을 어머 이거 요리할 거야? 콩나물 머리 잘라고. 아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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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머리 따는 거네 빗. 아 머리. 기다려. 이 빗을 저 집에서 쓰다가 오신 건 아니죠? 빗이 아 새 거죠. 시작은 꽤 순조로운데요. 아이와 함께하는 요리 대회인 만큼 아이들과의 케미도 중요한데요. 승재 계란 두 개만 갖고 오세요. 계란. 아저씨 깨졌잖아 이거. 아이고 수고했어요. 우와 승재 엄청 잘한다. 알겠다. 내가 다 갖고 왔어. 야야야. 너 뭐 만들고 있는 거야? 나 케이크 만들고 있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달아가는 나영이. 생일 축하합니다. 네, 첫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아. 네, 첫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뭘 지금 빠트린 것 같아. 아, 고기를 빼먹었어. 위기에 빠진 메인 셰프님을 위해 승재 보조가 나섰는데요. 아주 사랑이 넘치네요. 집은 다 되는 것 같은데. 좀 뭐예요? 그릇 씻고 있어요. 형아야 뭐해? 형아야 뭐해? 만두도? 응. 밥을 먹고. 아빠, 형아가 만든대. 형아 뭐 만든대? 형아가 카츠 만든대. 카츠. 아 진짜. 이게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잖아. 마무리 카운트다운을 한번 해볼까요? 자, 10초 카운트다운 합니다. 자, 10, 9, 8, 7. 가자. 3, 2, 아, 예. 완성된 유리가 한 자리에 모이고, 와, 정말 아빠들이 한 요리 맞나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용그랑땡. 공룡 맞죠? 아니 콩나물을 저렇게 그냥 올린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산나물 잡채를 했는데 가정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 잡채긴 한데 요즘 아이들이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길들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저, 요즘 아이들이 인스턴트 식품에 수재야 안 그래도 몇 개 없는데 전통 음식은 우리 잡채와 우리 주성이입니다. 주성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그 아이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나무를 최대한 쉽게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 피자를 만들었는데요. 새우 피자랑 불고기 피자, 산나물 피자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먹을 수 있게 만들었고요. 샐러드도 아이들이 평상시 잘 먹는 거니까 거기에 찬나물을 같이 넣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순제대를 한번 네. 아버님의 요리 컨셉 찬나물 중에는 두릅을 선택을 했고요. 순제가 동그랑땡을 좋아하고 용을 좋아해서 용이 되고픈 동그랑땡 용이 되고픈 동그랑땡 비주얼은 포기했지만 맛만 있으면 되죠. 분들도 이제 맛을 보셔도 됩니다. 네. 맛이 어때요? 다른 분들 거에 네. 어떤 게 날지. 네. 참 말을 못해. 이거 먹을래요. 이거 먹지 마. 홍대야, 너 왜 제일 맛이 없는 걸 골라? 그러네. 이제 엄마가 해준 게 맛있어, 아빠가 해준 게 맛있어. 우와, 이거 봐,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네. 먹어, 먹어. 엄마 해준 게 맛있어. 엄마 해준 게 맛있어. 엄마 해준 게 맛있어. 동상은 진솔이네입니다, 진솔이네. 네. 자, 정훈이네가 은상이었습니다, 은상. 금상은 지호네입니다. 네. 나머지는 찬찬상이었고요. 저 빼고는 다 잘해요, 제가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앞으로는 승재하고 아내를 위해서 틈틈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잤어요. 빡이야, 굿모닝 해야지. 냉장고에 붙어 있는 수상한 쪽지의 내용은? 여기서 한 시간 남았어 지금. 얘들아. 얘들아! 야, 얘들아, 너네 지금 유치원 가야 되는데. 10시까지. 10시까지. 너네 일로 앉아있어. 밥 먼저 먹고. 너네 뭐 먹을래? 밥하고 미역국하고 계란 후라이? 어? 알았어. 야, 너네 많이 익힌 거 좋아? 아니면 많이 안 익힌 거 좋아? 많이 익힌 거 좋아. 대박이 보행기 타던 시절? 아닌데? 여기 아닌데? 네? 여기 이불 킬 거, 이불 킬 거, 이불 킬 거. 와. 아빠는 땅 거 뜯는 거 좋아한다. 알았지? 어설프던 동국아빠 어디 갔나요? 정말 장족의 발전인데요? 일로와, 수아, 일로와. 안녕하십니까. 진짜 잘 먹는지 아빠가 한번 봐야겠다. 보자. 빨리 먹어. 시간 없어. 아빠가 이렇게 먹을 거야. 우와, 잘 먹는다. 봐, 계란이. 어, 아기 안 먹는데. 우와, 잘 먹고 있어요, 잘 먹고 있어요. 어,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야, 시간 없어, 빨리 가. 어머, 큰일 났다. 끝났다. 빨리 해야 돼, 시간이. 야, 수아 1등 하겠다. 수아 먼저, 아빠랑 씻자. 수아한테는 먹을 거를 강요를 하면 안 돼.
식사 마친 순서대로 수아부터 등원 준비 시작. 기다림의 아이콘 대박이죠 세수 끝. 늦었다. 야 손. 로션. 빡이 톡톡톡. 얼굴 발라. 얼굴을 발라 톡. 빡이야.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해봐. 자 해봐. 탁탁 때려 얼굴을. 그렇지.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머리 사람 어떻게 이렇게 탁탁. 큰일 났네 저거. 머리에 지금 했어. 빡이도 얼굴에 있는. 여기 봐봐. 머리. 야, 이리 와. 머리 어떻게 해, 내가 봐. 뭘 살려줘. 어? 봐봐, 이렇게 해서 봐봐. 이렇게 한 거야, 알았어? 빨리. 자, 여기서 누가 빨리 입을 건지 아빠가 볼 거예요. 자, 이거 수학권 위에 벗고 수학권. 아빠 발가락이 너무 지저워요. 진짜, 아빠 너무 쫓아다녀. 너 팬티는 어딨어? 아빠 팬티 갖고 올게. 너. 빨리 해야 돼. 지금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기다리고 있어. 우리 집도 아이가 넷이라 전쟁이에요, 전쟁. 이거 집은 얻는 거야, 이렇게. 너 그거 아니야. 와, 수아가 도와준다, 봐봐. 야,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봐봐. 아름답잖아, 지금. 봐봐. 아름답지?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코 나왔어. 야, 아름다운 광경 있어, 지금. 어? 코가 이렇게 나와. 하나, 둘, 셋. 아, 미안해. 봐봐. 야, 이제 빨리 너 가야지, 지금. 이 양말 너무 좀. 이 색깔이 잠깐만 기다려봐. 언밸런스야 지금. 저 상황에 깔맞춤까지 신경 쓰는 거예요? 와 체력 좋으시네요. 와 봐봐 빡이 봐봐. 우와 멋있다. 아 거기서 포인트. 옳지. 오이 저 멋있다. 눈빛 좋아. 좋아. 너무 이쁘잖아. 빡이도. 늦었다. 뛰지 마. 얘 어디가? 어디가? 수아, 설아야. 나갈 거야. 얘들아, 늦었어, 지금. 늦었어, 선생님 다 기다리고 있어, 빨리 오래. 아니야. 동네 사람 다 깨겠다. 아니, 분명히. 가자. 요구르트도 준비하고 있대, 빨리 가자. 이거 한 번만 타고. 시간이 없어, 지금 빨리 이거 한 번만 타, 빨리. 여기. 시작. 옳지, 가자. 자, 가자. 같이 손잡아. 설아. 아니야, 수아야, 설아. 아니, 설아, 다 나오네. 대박이. 늦었어, 선생님. 다 기다리고 있어. 빨리 오래, 선생님이. 저 왜 저래? 자. 이제 막. 아빠가 데리고 갈게. 야! 빨리 와. 이거 한 번만 타고. 아니야. 자, 한 번만. 하나, 둘, 셋, 넷. 됐지? 가자. 우리 늦었다. 대박, 이거 손잡아. 자, 봐봐. 이쪽, 저쪽 살피고. 그렇지. 손 들고. 그렇지. 이쪽, 저쪽 살피고. 옳지. 자, 오리 어떻게, 오리. 깨구리. 깨구리. 돼지. 꿀. 오리. 꿀.
갔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랑님. 안녕하세요. 아우, 예뻐라. 안녕하세요. 신나고 왔다가 아빠 사랑해. 아이고, 그렇지. 아우, 인사 너무 잘했어요. 가자, 대단아. 대박이 만들게. 데려다 줄 거야? 자, 재밌게 놀아요. 그런데 자네 학교 가기 힘들다 그러더니 아주 그냥 막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데요. 애들 엄마가 그 유천에 지금 안 들어가려고 막 30분씩 앉아 있고 엄마 못 가게 한다고 막 그래서 좀 아 가지 마 아빠 그래서 알았어 좀 지켜보고 있을게 뭐 이런 걸 좀 생각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아빠는 뭐 가든 안 가든 뭐 상관없이 그냥 확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허전하게 됐어요. 대박이의 유천 생활 한번 지켜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한번 노래 배워볼 건데 뮤직 큐 해주는 거야. 같이 하나, 둘, 셋! 유아빠! 엄마하고 나하고 닮은 곳이 있대요. 엄마하고 나하고 닮은 곳이 있대요. 눈, 코, 대. 어느 친구랑 같이 노래 부르고 싶은지 한번 같이 가볼까? 친구 손 잡고? 예원이? 예원이? 예원이 손 잡고 가죠, 그럼. 절벽 치면 너무 까칠해. 말 열면 너무 그리고 또 한 명. 자, 우리 이거 이제. 잘해주면 어쩌라고. 등원 완료 후 한숨 돌린 아빠가 찾은 곳은? 네, 안녕하세요. 헤이즐넛 라떼. 네,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런 건 뭐예요? 티라미수. 이거 하나만. 이제 보내보신 거예요? 네, 처음 보내봤네요. 원래 뭐 에스프레소, 뭐 더블샷 뭐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 또 쓴 거 못 먹어가지고 이거를 남겨야 될 것 같아. 뭔가 이 타이밍도 좋다. 여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애들 딱 보내고 지금 여유롭게 지금 딱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인증샷 딱 찍어서 보내주려고 그랬더만. 벌써 들어갔어 애들?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던데. 엄마랑 떨어지기 싫었나 봐. 아빠랑은 잘 떨어져. 아빠가 데려다 주면 되겠네. 아빠가 데려다 줘. 여유있게 지금 약간 뉴욕커 스타일로 지금 먹고 있으니까 좀 끊어줄래? 좀 혼자만의 시간 좀 느끼고 싶거든? 즐길게요. 즐길게요, 봐. 알았어. 잘 보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날 좋네, 진짜. 날이 좋아서. 낯선 풍경의 거실, 여긴 누구 집인가요? 저기 기어가는 아기는 윌리엄 같은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삼촌들에게 인사도 하고. 어머, 윌리엄이 아니네요? 너는 누구니? 처음 보는 귀여운 꼬마 아가씨까지. 혹시 새로운 슈퍼맨을 만나는 날인가요? 예나 이거 물티슈 갖고 닦으세요. 유서빈 저거 부릉부릉하자. 예나 이거 너무 커. 엄마 이거 줄여도 될까? 조금만. 예나가 해 그럼. 예나가 살짝만. 너무 소리가 커 예나야. 유서빈 좀 데리고 갈까? 네.
가자. 여긴 뜨거워, 뜨거워. 아따. 어. 아빠한테 가봐, 얘네. 데디! Yeah. Okay, can I just 아빠한테 가세요. Crazy? 얘네, 아빠한테 가세요. All my life has been a 귀여운 두 친구의 아빠는 누구일까요? I bump into you.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아니 이분은 로버트 켈리 교수님 아니신가요? 저는 로버트 켈리입니다. 저는 정치 외교학 부산대학교 교수입니다. 괜찮아? 네, 좋아요. 좋아요? Not bad. I have been in Korea for 9 years.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난 2010년 결혼의 꼬리. Our children are 1 and 4 years old. I have been a parent for 4 years. 엄마. 엄마. 아빠 이따가 주자. 예나, 예나. Daddy wants some popcorn. 아니, 아니, 나 이제 크림. Good job. She's cute. She's cute. 그러면 촬영해. Hey, buddy. Come on. Good job, buddy. Ooh, good job. Good standing. Good job standing. All right. Welcome to our home. I'm very busy. I work a lot. And so because of this program, I have a nice opportunity to spend some more time with my kids during the day, which I don't get to do much. Easy. Come on, Daddy's two little cherubs. There we go.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명랑하고 활동적인 에너자이저 예나는요, 동생을 격하게 사랑하고 찰진 부산 사투리를 구사하는 장난꾸러기 아가씨고요. 낮은 포복으로 온 집안을 누비는 엄청난 목소리의 자이언트 베이비 유사부는 남다른 발육을 자랑하는 미소 천사랍니다. 이나, you are. Right? I have fun with the jumping, jumping. Ready, go. Oh, God. Oh, good jumping, Ina. Yo, bro, have you seen this? He does big jumping, big jumping, big jumping, crash landing, big crash landing. Oh, Ina, a little bit helpful. 이나, where'd you go? 아이 You want daddy to run? Okay, daddy's run. 비 careful. Okay, 조심 조심. Okay. Good job. Oh, good job. Helping her. Hey, buddy. You okay? What are you doing? I'm kind of hungry. Where are you going, buddy? You taking a break? 아들아, 맘마 먹자, 맘마. He's just, I think he's like leaving the house or something. He's got important things to do. Hey, buddy.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He likes the playing over there. Gonna eat your camp. 유섭이의 배꼽시계에 맞춰 준비된 한식 밥상. 엄마. You're gonna eat and read. Why don't you read, eat first? And... Sorry, trying to be helpful. Why don't you eat first and read later? You're gonna eat and read. Why don't you? 유섭아. No. Thank you.
맛있어. 예나, will you eat a little bit? 예나, can you please say yes? 예나. 분명히 밥 안 먹으면 간식 없다 했는데. 이거 조금 먹어서 안 먹어 배불러요. 먹어. 열 숟가락만 먹고 그만 먹어. 열. 안 돼, 아홉 숟가락. 알았어, 아홉 숟가락만 먹고 그만 먹어. 아, 엄마 딸 줄게. Please. 아이 잘하네. 우와 잘 먹네. Good job, baby girl. Good job. 아이 좋아 누나 먹여주니까 좋지. 우와 얘나 진짜 착하다. 그럼 엄마가 얘나 먹여줄까? 고시고시고시. 오, 나쁜 거. It's fine. Yeah. When he opens his mouth. Okay. When he goes off. 이러도 이러도 아 이러도 아. Ooh, good job. Now watch, okay? And Daddy will feed Mommy. There we go. This is how we eat in our house. It's like a assembly line. Mommy fed me. Yeah, Mommy fed you, right? Was that fun? 유섭이가 주는 거예요. You know? Want to eat a little bit? What are these things? This is, and she doesn't like them. Is it fun? 누구야, 누나야? Run, Yana! Run!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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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Okay.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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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Come, come. Oh, thank you, thank you. Bang! 로버트 켈리 교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 영상 터졌을 때 개인적으로 SNS 통해서 제가 한번 연락해봤거든요. 켈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은 입장이잖아요. 외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아이들도 있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안녕 친구. 안녕. 유섭이. 유섭. 유섭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우리 유섭이 두 살이고 두 살인데 9개월? 9개월 네 같아요. 유섭이. 아 그래요? 네. 지금 올 그 몇 킬로예요? 13킬로. 9킬로. 9킬로. 와 팔 진짜 크다. He's pretty huge. 여섯! 와우! 와우! And the boy? You see how like different they are in height? Okay. 여섯! 아기 때 원래 등치 좀 컸어요? Yes, my mom said that I was pretty big. 4kg였어요. 4kg로 태어났어요. 유섭? 유섭은 4.75 태어났어요. 4.75? Yeah. Yeah. My wife looked like she swallowed a bowling ball, man. She was humongous. Bowling ball, 삼켰던 느낌. 해설단에서 bowling ball 있었던 느낌. 한 달 지나서 6kg. 3개월 됐을 때 10kg. 한 달에 1.5kg 정도. These are actually nice Christmas gifts, but they're fun toys. This is the 여자. This is the 여자. Oh, oh. Hey little buddy. Hey little buddy. Here. She's. Oh. 예나 몇 살이에요? 5살. 다섯 살이야? 예나는 영어 할 수 있어요? 나 20kg. 20kg? 영어 할 수 있어? 영어? 영어 할 수 없어요. She can't actually. She's full of audio. 두 아빠가 예나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사이 유섭이와 윌리엄의 탐색전이 시작됐는데요.
course, fun. See, now look, he wants to, yeah, okay. He can't hit his head, buddy. Your boy is so well behaved. My children are like, your boy is so well. Oh, all right, buddy, stop. Your son is so gentle. Congratulations. Oh, what? 보니까 이게 무슨 근인처럼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무서워서. 아. 이렇게 거 뒤에다가 주저앉아요. 시작! 윌리엄! 오! 시작! 윌리엄! 오! 아. Yeah, easy. Let him just play. Yeah, he's playing. You suffer having fun, buddy? See, imagination is important. Everything can be something. Everything can be something. Yeah. 윌리엄하고 얘기하세요. 짝짝꿍. Why don't you sit on Daddy's lap and Daddy will take your time to see. 엄마 안아줄까? Yeah, 우와, 섰다. He's standing. Oh my. Wow. Wow. 진짜 잘하네. 오. 유성아. Is this like a first? Is this like a first in our house? Oh. 예나, 점프 하는 거 보여줘. 점프. Yeah. Show, Daddy. 예나, 예나, 예나. 예나, can you do some jumping? Oh. It's only like $200. 집에 이런 거 있는 자체가 참. It's like a kids cafe. It's actually a very nice toy. Show Daddy some big jumping. Jumping! Big press, Daddy! Oh, good job! Wow! Recently, Soul has been in football. That's not our son. Look at him. Okay, it's fine. 예나, 살살, 더 살살. 윌리엄, 너도 타고 싶어? 네! 타고 싶어? 알았어, 탈게. 와! 머리.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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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예! 브링 Bling. Bling. Yeah, there you go. Look at it. 이번엔 켈리 교수님의 아기 웃기기 노하우를 배워보는 샘 아빠. Try to do together, buddy. Why don't you do it again? Yeah. Here we go. Here we go. 백발백중이네요. 한편 어린이집 수업 중인 살수대. 누가 있어요? 친구들! 맞아, 친구들! 카라반에선 누구 좋아해? 선우야? 소아수아랑 지율이랑 혜율이도 좋아하고. 아, 소아수아랑 지율이랑 혜율이도 좋아해? 우리 소아는 누가 제일 좋아요? 민미나가 제일 좋아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네. 웃는 모습이 조승우 씨와 꼭 닮았네요. 아, 얘가 미나구나. 잘생겼다. 얼굴 보는 거야?
얘네 이제 얼굴 보네. 잘생기는 애를 좋아하구나. 우리 설아는 누가 제일 좋아요? 같은 애는 안 된다. 미나. 미나가 제일 좋아요? 미나. 어? 아, 이런 이런 상황은 안 되는 상황인데. 친구, 여자친구 두 명이 미나를 좋아한대요. 미나는 누가 제일 좋아요? 그래, 설아가 제일 좋아요. 아, 은민아다, 은민아. 아무 친구나 너희한테 이렇게 줄 거야. 그러면 너희가 나와서 친구를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네.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어요? 은민아. 해줄 수 있어요? 네. 자, 너희. 자, 내가 먼저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 설아가 나와서 해볼까요? 설아, 누구예요 설아는? 은민아. 아, 네. 은민아예요. 미나는 어떤 친구예요? 그러면 설아가 좋아하는 친구예요? 얼만큼 좋아해요, 설아? 이만큼 많이 좋아해요? 그렇구나. 그러면 미나한테 뭐 해주고 싶어요? 초콜릿. 초콜릿, 미나. 설아가 미나한테 초콜릿 선물해주고 싶대요. 좋아요. 그렇구나. 과자 선물로 사서 주고 싶어. 그렇구나. 좋아요. 좋아요. 알겠어요. 이제 들어가주세요.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미나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나 은민아 좋아. 나 은민아 좋아. 은민아 좋아? 얘들아, 미나 누구 갖고 있어요? 설아 갖고 있어, 맞아. 어떤 친구예요? 말해주세요, 설아한테. 여자친구예요, 또? 밥도 잘 먹어. 밥도 잘 먹어요? 나는! 우리 그러면 카라반 친구들 모두 모두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친구들 보고 사랑해 하고 말해줄까요? 사랑해. 더 크게 시작! 사랑해! 아유, 수아 어떡하냐. 아, 왜 마음이 아프지 자꾸 수아 보니까? 쉬는 시간 어디론가 향하는 설아. 뭘 보고 있는 거니? 멋진 시안이 누나들 없이도 잘하고 있을까요? 머리카락 닮았어요? 그러면 시안이는 아빠랑 다 닮았네. 그래서 선생님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 아빠. 아빠? 나와요. 저저. 어? 누가 왔어 여기에? 여기. 시안이 아빠. 어, 진짜? 그래서 얘들아, 오늘은 우리 아빠를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해줄까? 잘했어요. 아빠. 시안이 아빠예요? 왜 또 누구? 누가 아빠 소개시켜줄래요? 시안이 아빠. 시안이 아빠. 자, 이 시안 나와주세요. 자, 시안이, 시안이 아빠 어디 있지? 자, 딩동댕. 보여줘 친구들한테. 누구 아빠예요? 시안이 아빠. 시안이 아빠예요. 시안이 아빠는 어떤 일을 하시죠? 어떻게 해, 아빠 운동은? 빵! 빵! 우리 아빠! 누가 누가 예쁘게 앉았나? 아빠! 그럼 우리 시안이가 체육복 가지러 와볼까요? 자, 여기. 어머, 여기도. 어머, 어머. 시안이
빨간색 건데. 그거 김진아. 에코병. 빨기 건 안 짜는 건데. 짜는 건. 아, 습관적으로 자꾸 빠기 그러는구나. 이제 빠기를 안 하고 여기서는 시안이라고 자꾸 하는구나. 그래서 자꾸 시안이 그랬구나. 한편 형님 반도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중인데요. 수아가 미나를 도와주고 있네요. 그런데 미나 주변에 여자친구들이 점점 몰려드는 것 같은데요? 바지까지? 미나 인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야, 미나는 좋겠다. 반 친구들이 다 좋아해서. 야, 이거 완전히 대박이 챙기듯이 챙기는데? 바지까지 입혀주고. 이번 수업은 형님 반과 동생 반이 함께하는 체육 시간. 신경전이 계속 있네 얘네들. 미나를 응원해? 설아는? 배신자네. 남자 하나 두고 또 싸우겠어. 머리 잡고. 큰일 나는데 이거. 오늘 승부의 하이라이트. 숙명의 라이벌 쌍둥이. 과연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어머,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수아. 먹수아의 분노의 먹방이 시작됩니다. 와, 우리 수아는 정말 맛있게 싸서 먹는다. 김 안에 고기하고 밥이 들어있대. 2라운드, 먼저 씨를 골라내는 기술 들어갑니다. 네. 수박 더 줄까요? 알겠어요.
맛있게 먹으세요. 고맙습니다. 우와, 너 진단하면 먹은다. 맛있어. 수박 더 먹을 사람 있나요? 10만 넘어요. 10만 넘어요. 수박 더 줄까요? 수박 더 줄까요? 수박 왜 그렇게 많아요? 수아 정말 대단하다. 잘 먹겠습니다. 먹고 스스로 폭풍 정리까지. 대박이 정말 많이 컸네요. 아빠에게 배운 남자답게 로션 바르기까지 완벽 마스터. 정말 멋진 시안이네요. 시안이는 혼자서 잘하는 그런 모습들 보니까 잘 크고 있고 대견하고 또 설아 수아는 아 이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이렇게 또 한 남자를 두고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미나를 집으로 초대해서 한번 보고 슬프지. 한편 부쩍 친해진 동갑내기 두 친구. 아 귀엽다. But I think I've seen this one before. Yeah, that's the one. Can we see the room where you filmed the video? Yeah, sure. Yeah. Let me show you. The magic room. After we finished, I came out and here my wife's waiting in the hallway, and we're looking at each other like, dude, no TV station is ever gonna call me again because it's like a totally broken interview. So. So in fact, I just did some TV today, which is what a shade is called. And Yogi, this is the seat. That's right. Kurita. Right. 그래요. 아하. 제가 한번 그 스카이프 해봐도 될까요? You can. Is the computer on? I'm not sure. Skype. Hello. Hello, Mum. How you doing? Not bad. Yeah. Now, I've got a question for you. Yes? Do you recognise where I am sitting right now? The very famous place. Oh. Well, all I can see is the map of the world, a bit of a black chair and a black door. Yeah. Yeah, that's about all you saw before. There you go. Yeah, that's about all you saw before. There you go. There you go. The door. Someone just came through the door. And the boy. Someone else just came through the door. Yeah. A very cute little girl. Yes. It's the same famous little girl who was on the original video. I'm actually here with
with Robert Kelly, this is Robert Kelly. Good afternoon, ma'am.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Oh my gorgeous, that was fantastic. Oh. That was Robert. That was his daughter that just. So your son is sitting in the chair. This is the chair. I posted it to so many people and they loved it. Thank you very much. You're very kind to say that. Thank you. It was so cute. Thank you. Well, there's your grandson reenacting. And there's my son now. Here we go. What's his name? James. Let's go see. James. Let's go see James. Harmony. Yeah. Harmony. Harmony. There he is. Hey. Come buddy. Hey. Who's that? Hello, my darling. Come on, buddy. Yeah. Who's that, William? See, now he's James loves it. He's excited. There we go. Bye. Bye. The two of them. Alright, see you, man. Bye.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마치고 다시 모인 아이들. 예나는 동생들을 잘 지켜보다가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는데요. 조금은 터프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예나. 정말 매력적인 누나죠. 예나도 수박 줄까요? 여기 수박 주세요. 수박 주세요? 여기 있어요. 아비 잘 먹었네. 아비 잘 먹었네.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유섭. Are you having a nice time? There we go. I think he's having a good time. Right answer. Oh, 재밌지. 와우. 이 호박지 봐봐. 와우. 이 호박지 봐봐. 호박지. Oh, a big boy. 자이언트 베이비 유섭이. 그러고 보니 아기공 캐릭터와 닮았네요. 와우. Some girls who use makeup to give themselves like a freckle kind of thing. Ooh. It's like a rap star. Yeah. William! Oh my. Oh my. Nanu. Darth Vader. Chung-sung. We're just gonna get in on this. Please put them in there too. I have to get some buckets or something. How's your mucus, buddy? Hey, buddy. Is that good? From the lotion. Yeah, I can't.
My mom would actually be totally impressed to see this. My mom is convinced I'm like the worst dad ever. You know, all I would do is work or something or other. You sweating yet? Yeah. All right, buddy. Come on, here we go. 여기요, 이모님. 도대체 국밥 두 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맛집이에요? 네, 여기는 아타마 마사. 부산대학교 근처에서. Thank you. Thank you. Nice, nice, br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우리 일단 애들 먼저 밥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먹읍시다. 진짜 좋아해. Are you enjoying the rice? Are you enjoying the rice? Good job. Good job. Well done. All right, buddy, your turn. Yusuf, I'm Yusuf. You want to share with William a little bit? William, are you enjoying that whole one? Oh, you want to share? Sure. Do you want to trade? Trade? I'll take it. Can I have this one? Can I have that one? That's like, yay! So, the BBC interview. Right, definitely. The reaction from that, it kind of felt like you didn't. You go, ah. Yeah, I thought that was the end of my career on television. Mm-hmm. The first two or three days, you know, we didn't really leave our house. We received 1,000 media solicitations in less than a week. Ellen DeGeneres TV show in America called us 60 times. 60. Ellen DeGeneres? Yeah. It was crazy. It was insane. You didn't call her back?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e media, man. You should have been working for me then or something. Really? Really? So my sister said we should do it. What was the reasoning behind not doing Ellen's? Well, it wasn't anything specific about her. We were not sure how to handle all this media attention, so we thought maybe if we waited, it would just go away. You know, but it was like 4 days, and I couldn't turn on my phone. People were calling the president's office. President of PNU, like CNN was calling the president's office of PNU. So that's when we decided that we would do a select set of interviews. Seriously, if I had known you a month ago, I would have put you in charge of the whole thing. I'm serious. All right, here's the question then. When we got in touch with you, Superman was the most family friendly. And the first year we were like scared. We didn't know what that meant. But now we're more used to it, so we're a little more comfortable doing stuff. Are you okay? Are you all right? Yusuf, look. Yusuf, look over there. Ultraman! Is that fun?역시 흥부자 사랑둥이 혼자서도 흥이 넘쳐요. 한참 봉바보. 승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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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봐. 더, 오! 좀만 더. 그치, 오! 우와! 우와! 좀만 더. 야, 승재 대리자 찍는다.
어? 어? 뭐 해줄까? 아빠 슈퍼맨 해줄까? 어? 슈퍼맨? 빠바바밤. 나 날개 있어요. 나 날개 있어요. 차 좀 빼주세요. 아, 네네. 은지야, 아빠 차 빼고 올게 있어. 금방 갔다 올게. 승재 뭐 하는 거야? 아빠 어떻게 들어오라고? 뭐 하려는 거지? 먹고 먹어. 승재는 딸기 우유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승재, 정말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다 하는구나, 승재.
한지야, 뭐해? 한지야. 한지야. 뭐해? 뭐해? 이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빼먹었어? 야, 아빠한테 물어보고 먹어야지. 여기 앉아서 먹어. 앉아서? 어, 앉아서 먹어. 오우, 뭐야 이거. 어. 아. 어, 일로 와. 동재, 일로 와. 너 이거 아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어? 응. 도승재, 저거 밖으로 자꾸 던지면은 다 뺄 거야, 이제. 응. 잘못했어, 안 했어, 도승재? 잘못한 거야. 너 뚜껑 어디 갔어, 형제? 아, 냉장고에 있어. 냉장고에 있어? 이거만 빼온 거야? 아. 승재야, 이거 먹고 휴지 여기다 넣고 한백나무 아빠랑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러면 아빠가 청소기 돌릴게. 알았지? 응. 어, 얼른 먹어. 이거 여기다 넣어야지 이제. 주워 얼른, 고승재. 네. 어, 승재 엄청 착하다. 승재가 착한 형아죠? 어, 다 했어. 있다. 어, 팔 있다. 너 이거 뭐 말 안 들으니까 팔이 오잖아. 팔이야, 이게 잡아먹어라. 아니야. 뭘 아니야? 아니야. 봐. 봐. 파리가 화 났어, 화 안 났어? 봐봐, 말 안 들으니까 파리가 오지. 아빠, 봐. 아빠가 잡아줘. 아빠 잡아줘? 파리 어딨냐? 잡았어. 얘 이제 너 요단강 건너는 거야. 인사해. 어디? 저기 죽었잖아. 야, 파지! 뭐야? 또 죽으니까 큰 소리 쳐? 파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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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따라 더 다정해 보이는 쌍둥이. 뭐라는데 이렇게 조용한 거죠? 이서준 다시 한번 물을 거야. 너 아빠 보다 유튜버가 좋아? 좋아. 너 아빠 나갈 거야. 우리 유튜브 있는데 여기 아침부터 눈 나빠져. 너 아빠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야? 눈이야, 눈. 핸드폰 이렇게 자꾸 보면은 이게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 줄 알아? 모르지? 그동안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 아빠가 오늘은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내 아이가 스마트폰에 중독되진 않을까 걱정되시죠? 페이스북이 아빠도 아, 너무 재밌네. 아빠, 나 유튜브 보고 싶어. 너 유튜브 보자. 안녕하세요. 두 개 남았어. 두 개 남았어.
제 또래 아마 5, 6세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이게 아마 최대의 고민거리입니다. 제가 눈에 질환이 있기 때문에 저도 급반대고요. 어떠한 좀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다라. 여보세요? 아, 예, 손 박사님 안녕하세요. 눈만 뜨면 핸드폰, 유튜브, 뭐 게임 막 이래가지고. 요즘 엄마 아빠들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있어요. 자신의 시간 개념을 조금씩 가르쳐 줄 겸. 네. 야, 이거 이제 30분만 해라. 다른 놀이로 제안을 해야 돼요. 다른 놀이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이 사실은 이게 원래 근본적인 방법인데 부모님도 스마트폰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절대로 쓰지 않고. 갑자기 왜 놀려냐? 뿜까마요. 일로 와, 안 봐봐서. 아빠와 서은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창구. 서준아 뭐해? 핸드폰 너 아빠 거 만졌어 안 만졌어? 어? 왜 말을 뭐 이래? 아빠 거 만졌어 안 만졌어? 이게 뭐야? 누가 침입자가 있었네. 야, 이거 봐봐 서원아. 이거 아빠랑 서원이 응가할 때 누가 계속 이걸 유튜브를 보려고 핸드폰을 보려고 누가 침입을 했었어. 누굴까? 하나 둘 셋. 이거 봐.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라고 생각해? 이서준이지. 아까 찰칵한 게 바로 사진이 찍혔던 거네요. 서준이 딱 걸렸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잖아. 뭐 하고 싶었어? 서준이도 유튜브 하고 싶어? 응. 얼마나? 아, 그렇게는 안 돼. 난 요만큼. 요만큼이 얼마나, 기준이 얼마나인데?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봐봐. 봐봐, 서원아, 서준아. 이게 모래시계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딱 돌려놓잖아? 그러면 이 모래가 다 떨어지면 10분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10분 동안만 할 수 있어. 알았지? 준비. 10분이야, 10분. 시작. 아빠 믿는다. 오늘은 그거 보고 끝이야. 어? 거의 다 끝났네. 아니야. 안 됐다 해야지. 아, 핑크색이 다 없어져. 아빠 핑크색이 아직 다 떨어졌어. 10분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림 약속한 10분은 다 지나고
과연 쌍둥이는 아빠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 성환이 서준 일어나 봐. 아빠가 박수 세 번 시작. 참 잘했습니다. 이성 이서준. 참 잘했습니다. 이성 이서준. 너무 힘들어. 왜 힘들어? 가서 선생님이랑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사와요. 이거 잘 가지 않아. 오, 이것도 있다. 이거 이것도 있다. 짬뽕 좋아하잖아. 이게 그만 사서 두 개만 달라고 했잖아. 제발, 제발 안 달아. 어? 여기 늦게 왔어. 아니, 요 앞에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너네 뭐 하고 왔어? 핸드폰 또 한 건 아니지? 진짜 안 했지? 진짜 안 했지? 안 누구 했어. 했어? 했다. 근데 모르고 하는 거야. 모르고 하는 게 없어, 핸드폰은. 아빠, 미용. 난 뒤에 하다. 누구 거? 그, 우유를 파는 이모 앞에. 슈퍼에 들렸다 집에 오는 길에 단골 가게에 들른 쌍둥이. 음료수 파는 이모한테 야구르트 하지 마. 아니요. 어. 한서가. 네. 2분 후에 걸어줘, 2분. 어? 경찰서다. 경찰서다, 경찰서. 네, 네. 여기는 서은이, 서준이 아빠 집입니다. 아, 지금 동네에서 신고 들어왔는데. 신고요?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요새 그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 친구들이. 네네. 눈이 나빠질 수 있어서. 그쵸. 경찰들이 지금 그거를 좀 많이 보호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저 당분간 핸드폰을 없애시고. 일단 저 당분간 핸드폰을 없애시고. 유튜브를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알겠습니다. 제 핸드폰을 없애라는 거죠? 네네. 핸드폰 없애지 마. 잘 봐, 니들. 잘 봐. 이게 그동안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핸드폰이야. 오늘부로 아빠는 핸드폰이 없다. 정지가 언제까지 가능한 건가요? 부모님께서 푸시지 않으시면 풀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이제 아빠 핸드폰 없어. 예. 알잖아. 없어. 아빠도 되게 힘들어질 거야. 어? 다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거야. 야, 넌 뭐 핸드폰 하나 이런데 뭐 나라를 잃었냐? 사실은 이거 방송 나갈 때 제 휴대폰이 없어요. 다른 쪽으로 연락이 많이 옵니다. 뭐 무슨 일 있냐 뭐 이러는데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저의 지인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과감히 없앴다라는 거.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85화 아이는 놀면서 자란다가 방송됩니다.